50주년 맞아서 오늘 또 2인 목사로 네. 취임하시니까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반세기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비전이나 또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50년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모토는 희년을 맞아서 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에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가 뭐 한국교회를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 명의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새롭게 이제 비전을 갖고 행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주인이 되는 교회, 자신의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섬기는 교회로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자라난 성전으로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